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노랗게 이렇게 꽃이 피는 봄에 한번 피고요. 또 이렇게 가을 되면은 여름에도 이렇게 보면은 꽃이 새로운 가지에서는 또 열립니다. 황매화입니다. 주변에 울타리용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란 색깔이 꽃이 있으면은 뭐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봄 되면은 또 이렇게 노랗게 담장용으로 있으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황매화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소 5일 전에 미리 주문을 받고요.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지입니다. 노지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또 작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300주부터 작업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황매화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황매화입니다.